제27회 노인이날 기념식이 10월 12일 오전 가평체육관에서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의 민요, 난타, 스포츠댄스 등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회원 배가 운동 우수 경로당에 대한 시상을 하며 노인들에게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수와 예의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 공경과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공을 기려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대도. 부수님과 기념 찬양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대도.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 국회의원 최춘식 대도.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신 공로에 감사드리며 제2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2일 대한노인회 가평문지회 회장 장동원. 상품권이 함께 전달되겠습니다. 회원폐가운동 최우수상 대곡 삼리경로당. 부상으로 시상금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년의 달을 맞아 부모가 효도받고 자식이 사랑받는 가정.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꽃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노인복지 가치가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고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의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9월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경로당의 냉장관리와 양보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